수고하셨습니다, 팀장님. 늘 팀장님이 수고하시고 계십니다. 저는 그냥 거들 뿐이고, 이놈의 직장 생활. 오늘은 집에 가나 싶었는데, 결국 또 끌려왔습니다. 면담해야지, 면담. 시중 면담해야지, 오늘. 시중 면담. 맞장구를 찍으라 니꾸를 달아 계속 이렇게 말을 이렇게. 그럼 뭐 하노? 리액션이 나타나? 보통 사람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내 말 끝날 때까지 이 친구 뭐가 이게 뭐 치킨 치세요 될 것 같은데 이거에 가능합니까? 소설 3명 맞죠? 3명 아니네 그러면 그거 무슨 색깔이고? 좋아? 약간 살색. 그 색깔 그 색깔 하는 거 옛날에 살색 프레파스 살색 약간 뭐 공격적으로 내가 뭐 야 니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 올해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들어오면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뭘로 갈 거냐 본인이 그럼 나는 이제 뭐냐 뭔가를 막 해서 열심히 해서 의욕을 불태워가지고 있잖아 열정하고 의욕하고 막 해가지고 저는 성과를 내게끔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런 마음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양배추를 해가지고 옛날에 햄버거 이런 거 팔았지 아 나 정말 좋아해요 그 튀긴 빵에다가 얘 먹고 오이 큰 것도 한 몇 개 썰어먹고 좀 좋은 데는 햄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원래 햄도 없어야 돼 그걸 이제 우리 뭐 야채빵, 사라다빵 고로케 빵에다가 그죠?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그게 진짜 그게 원래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팔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3개천 이거는 강냉이 팝콘 아니지? 강냉이 아니 이걸 강냉이 박상 박상은 근데 이걸 박상이라 하지 조금씩 그 뭐야? 뭐 무게는 딱 요만하고 길이나 요만하고. 아 진짜 옛날 병 같다. 내가 옛날에. 김봉웅 씨 한번 아버지 아니 간장 뭐 준다는 말이 프라이드는 여기 양념 찍으면 양념 찍게 맛 느껴져 있다 이거 이게 치맥이 홀에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갓 튀긴 거 바삭바삭하게 그 찍어 먹으면 양념 통닭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면 이제 세 가지 맛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지. 이거 양념 통닭. 대구가 치킨의 성지인가 알아요? 갑자기 대구가 치킨의 성지 옛날에 멕시칸도
여기서 뭐가 쓰겠네. 자, 맛 보세요. 우리 집이랑 떡집이랑 감자 들어가고 챙겨가지고 아니, 맛보기 아니라 이거 추가 좀 주는 건가요? 아니, 이거 대신 아니에요, 저 여기 나면 여기 감자 들어가고 원래 추가 주는 거라면 여기 나면 나올 것 같죠? 이 정도? 아니요, 추 아 맞아요. 부산에 똥집 있어요. 똥집은 맛이 어디 아파트 어디? 아 나 부산은 썩 섞인 거만 있는 줄 알지.